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강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용재 원인입니다. 네, 건축원은 신유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재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장강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정관입니다. For this project at DMZ Docs, greatest documentaries. 안녕하세요. 마칼럼니스트 황교익입니다. 라덩스 오페라 드 파리의 발레를 주제로 한 도큐멘터리를 영화제에서 재밌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This film chronicles a journey home for some of my students in the Hello Orchestra. I hope you enjoy this film. Thank you.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영화는 위대한 침묵이라고 하는 침묵에 관한 삶을 아름답게 펼치는 영화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영화는 헬렌의 도전이라는 영화입니다. 유엔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에게 도전하는 도전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다큐멘터리는 구름 뒤편의 태양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지배시 처해 있는 현실을 균형 있게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추천해드릴 영화는 코야니 스카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저는 이번에 클레르 시몬 감독의 프랑스 영화학교 입시 전쟁이라는 영화를 들고 관객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스스로 던질 기회를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내 생애 최고의 다큐멘터리로 선정한 영화는 2006년 양영희 감독의 디어 평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여러분께 권하고요. 함께 관람하고 싶습니다. I've chosen a film made in 1983 by the French filmmaker Chris Marker. I think for me this is one of the most creative films I've ever seen in dealing with how we see the world. For me that makes it a very special film. 제가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눌 영화는 지루의 꿈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죠.